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더 올랐다. 변동성에 주의해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1일이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투기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또다시 큰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일 상승만 하던 비트코인이 연속 이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변하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 초에도 미결제 약정이 치솟으면서 단 이틀 만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죠. 하지만 그 이후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매도되는 물량을 모조리 다 흡수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던지는 물량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고래들과 기관들이 있죠. 특히 세계 1위 자산 운영사 블랙록은 지난주에만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4,8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올해 1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탄생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이 시장으로 안전하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대거 시장으로 진출한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8일 만에 자금이 유출되면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는 곧 비트코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공급 충격이 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수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탄생하면서 초반에는 뭐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 ETF가 5년이 걸려서 성장했던 기록을 비트코인 ETF는 단 9개월 만에 달성을 했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고래들이 앞으로 수익을 보기 참 애매한 곳에 투자를 하려 할까요? 그들은 확실한 투자가 아니면 주머니를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게 고래들이 부자가 된 이유겠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런 조정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다시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50bp 인하에 힘이 쏠리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분위기,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과거 역사적인 대규모의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7904의 493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강삼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최근 에어드랍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뭐 보유한 코인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뭐 여기서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짜로 받은 이 에어드랍 코인이 앞으로 몇백 배, 몇천 배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코인 시장의 가장 핵뉴스, 빅뉴스,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일이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인 시장에 대불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리프레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업계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일찍부터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었고, 해리스는 수년간에 걸쳐 혁신 기술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 업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갈링하우스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게 암호화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 3사가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상하원 선거까지 암호화폐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출시된 BXTEN 거래소가 동남아 시장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BXT 토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마다 자체적인 코인이 있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는 BNB 토큰이 있는 것처럼 BXTEN 거래소에는 BXT 토큰이 있습니다. 조만간 BXT 토큰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BXTEN 거래소에서 이 토큰을 공짜로 에어드랍 해주고 있습니다. BXTEN 거래소는 출시된 지 단 석 달 만에 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사용자가 4천만 명인데 이제 갓 만들어진 신규 거래소가 천만 명. 이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큰의 가격이죠. 바이낸스의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이. 그런데 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BXTEN 거래소의 토큰은 현재 가격이 개당 1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수로 봤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BXT 토큰은 현저하게 가격이 이렇게 낮죠. 아직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BXT 토큰은 곧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가 된 다음에는 아무리 못해도 만 원 이상은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 배 이상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코인 시장에서 만 배, 10만 배 이 정도 상승은 수도 없이 나왔죠. 이렇게 공짜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실 겁니다. 혼자서 에어드랍 신청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더욱 쉽지 않겠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당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ST 토큰은 채굴도 가능합니다. 이 채굴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BXT 토큰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밈코인들이 에어드랍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어드랍 물량만 받아 놓으시더라도 올해 불장 사이클에서 정말 짭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코인들은 바로 밈코인들이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참 편하죠. 그냥 그대로 뭐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